아이템인데. 찍는 거예요? 네, 그럼요. 찍어야죠. 네. 아, 그럼 옆에 한번 서보세요. 네. 네. 가까이 서보세요. 가까이요? 가까이라고 했는데. 네, 됐습니다. 몸 방향이 아니에요. 자,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그리고 하나, 둘. 자, 급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오세요. 거울 사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모친께서 촉촉의 촉구를 점령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모친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내빈 여러분, 장남 윤상민 군과 이옥남 여사의 장녀 김상희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례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시며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그리고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랑 윤상민 군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다음은 신부 입장에 있겠으니 양은 성모 양체의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는 우아한 여성분이십니다. 이제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절인데 그냥 그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예식에 있어서 왜 맞절을 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본 다음에 맞절을 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혼인 예식장에서만은 서로 맞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숙임으로 해서 상대를 공경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공경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는 왕자나 공주로 서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인으로 당신의 시녀로 평생토록 봉사하고 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심의 마음 상대를 공경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깊은 정성으로 머리 숙여 인사를 하시고 죽음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늘 이 맞절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그러한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례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혼인서약 신랑 윤상민 군과 신부 김상양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맹세합니다. 신부 두 분 공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혼인서약에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04년 10월 9일 주례 김병조. 이제 두 사람의 법적인 혼례 절차를 마치고 존경하는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례의 말씀에 앞서서 오늘 뜻깊은 10월 9일 한글날 또 주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이 많으실 텐데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양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저 방송에 나오는 김병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례를 쓰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신랑의 아버님 되시는 윤상민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대선배님이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얼마 전에 저희 불교 방송에 이렇게 그 불자회 회장님을 대동하고 오셔서 자식 이렇게 혼인을 하는데 주례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먼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연륜이나 경륜으로 보아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극구 평소에 신랑 신부가 저를 그렇게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부득불 이렇게 주례를 쓰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연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랑 신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우리 신랑 신랑은 서강대학교 명문인 서강대학교 국문과를 졸업을 해서 우리 모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직장인 삼성 에버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고 신부는 숙명여대 국어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 지학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주 재원입니다. 이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 모범생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 큰 복을 받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할머니의 마음을 노파심이라고 합니다만은 선배 입장에서 두 사람의 안나를 위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도를 오상이라고 그러죠. 다섯 가지의 그 도가 있다 이렇게 옛 선인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오상을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러한 오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저녁에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인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공자님께 도대체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인이다.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다 라는 그 성현의 말씀도 계십니다. 그럼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사랑의 극치를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을 하면 슬픕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말로 하면 안쓰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쓰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또 신부는 신랑을 서로 안쓰러워하는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죠. 어머님은 자식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아무리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늘 자식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자식이 밥을 많이 먹으면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안쓰러워하시고 밥을 안 먹으면 저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고 안쓰러워하십니다. 그러한 어머님의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하시고 아버님의 마음으로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어렵다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남자가 변합니다. 또 잘 살다가 어렵게 되면 여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빈천지교요 조강지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는 아내가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하는 아내입니다. 어려울 때, 울고 싶을 때, 혹 살다 보면 실패가 있을 때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수건처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저는 의리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간에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문제가 많은 것은 사랑하되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서약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라고 하는 이 존중의 의미를 서약에 갖는 겁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 부부유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삼강오륜의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부부는 몸과 마음을 늘 함께 하는데 왜 이 떨어질 별자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늘 함께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 공경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애이 경지하라 사랑하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부부는 어떤 부부이냐? 참는 부부입니다. 공자님께서도 백행지보는 인지위상하라
모든 행동 중에 참는 것을 제일로 하라 이런 말씀이 계시면서 부처 인지 종기세라 부부간에도 참아야 백년해로 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로 싸우기로 하면 신부가 이깁니다. 힘으로 싸워 이기기로 하면 신랑이 이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 져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까 제가 맞절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위해 서로 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가 어르신들도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고 사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서 오는 겁니다. 거짓 없는 부부, 진실한 부부, 그래서 영원한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가 될 때 믿음을 갖춘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 의, 예, 지, 신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시길 빌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재벌이라든가 지위가 높아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 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존경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이제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될 텐데 그 자식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낳아 기른 그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진실로 성공한 부모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사랑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 선생님의 소중하고 보석 같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을 향하여 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신부댁 어르신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시집 보낼 딸이 하나 있어서 시집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가끔 미루어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 우리 저 신부 어머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시고 홀로 인사를 받으시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만 참 그동안 길러 키운 우리 딸을 하나 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주 잘생기고 당당한 우리 아들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습니다. 신랑에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랑은 앞으로 지금 시집을 보내시는 나에게 시집을 보내시는 저 장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를 늘 생각하셔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안고 담아서 정중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격리해.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신랑 댁 어르신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아버님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님 윤순학 선생과 우리 박정혜 여사 평소에 이렇게 뵈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또 부심을 기쁘시고 그러셔서 너무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그동안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낀 그 마음으로 우리 딸이 하나 들어왔으니 더 아끼고 사랑을 해서 사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신부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죄의 비유는 사무대소하고 필자품어 가장하라. 아랫사람은 윗어른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쭙고 설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도록 물어보고 행동하라. 그것이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여쭙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늘 이렇게 보고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효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효심과 정성을 가지고 어르신께 경례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경례. 자, 이제 신랑 신부는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너무 엄숙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덕담을 하나 드리고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장에서 웃으면은 첫 딸을 낳는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첫 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어른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초대하신 어르신들은 참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덕담도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예법인데 신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예식을 치르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에 모든 의식을 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신랑 신부와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리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오신 어르신들께 경례. 오늘 신랑 윤상민 군과 신부 김상향의 결혼식을 맞이해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축하문과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금일봉과 축하 메시지를 길이 막히는 바람에 지금 도착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딸인데요. 그중 많은 메시지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을 차릴 성산동 참기름집 주인 아저씨가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너무 고소하게 살면 참기름 장사에 지장이 생기니 신경 좀 써 달라고 하시는데요. 만일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사람입니다. 신랑 신부는 적당히 쌈바퀴를 좀 하시고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윤상민 군. 신랑 윤상민 군. 신랑 윤상민 군께서는 이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신랑 윤상민 군이 정말 진정한 기둥이 될지 오늘 이 자리에서 테스트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신랑 윤상민 군은 따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따님을 주신 장모님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랑 윤상민 군은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따님을 주신 장모님을 업고 신부를 한 바퀴 돌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랑이 얼마나 튼튼한 기둥일지 우리 엄마 확인해 보십시다. 신랑! 자, 각각 여러분께는 모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양 마시고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윤상민 군 정말 수고하셨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도 집안의 튼튼한 기둥입니다. 신부 김상희 양은 시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신부 김상희 양은 시아버지의 사랑은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라고 했죠. 신부 김상희 양은 시아버님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부끄러워 계시는데요. 그러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두 사람의 복된 새가족으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기원해 주시며 신랑 생부 행진!
가까우니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객 주차권은 1시간 우대권이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 하객 주차권을 받으실 분들은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촬영합니다. 네, 자, 친구 사진 표정 밝게 해주세요.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맨 앞에 계신 분, 네, 차렷 자세로 서세요. 네. 네, 친구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촬영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저기 안경 쓴 분 얼굴 사이에, 맨 뒤에. 네. 까치발 하세요, 까치발. 자, 얼굴 안 나오시는 분, 네. 하나, 둘 할 때 살짝 발 조금만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네, 그대로 계십시오. 네. 자, 신랑님께서 신부님 보랜 기도합니다. 신랑님 같이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째 해주세요. 시작하고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네? 누가? 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표정 밝게.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실로 가십시오. 네. 네. 다시 한 번. 네, 마지막입니다. 잘합니다.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 있으면 잠깐 주시고 다 하셨으면
잔 받으시고 시간에 네, 따라주세요. 이거 원래 태백 음식 드셔야 됩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시장님도 신부님께 술 한잔 따라 드리십시오. 네,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잔만 드세요. 빈잔 놔두시고 건배하시고 럭샷. 많은데 아주 드시기 쉬운 안주를 하나씩 잡아주시겠습니다. 잡으시고 혼자 드시지 말고 마주 보시고 서로 입에 네, 먹여 주십시오. 네, 드시면서 시장님 매출 하나 잡아주시고 네 오른팔로 힘을 어깨에 손 얹으시고 손 떼시고 왼팔을 놔두시고 네, 마주 보신 상태에서 시장 몸을 돌리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신부님한테 쭉 따라가서 다 따오시면 됩니다. 따오세요. 드세요. 나 손 사드림이 따오시고 네, 드시고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네, 이렇게 쓰시면 자리를 일단 바꾸시고 보시고 지금 네, 엔지. 한 바퀴 도시고. 아니, 우린 내려가면 되죠? 네. 이거 음식 가져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절가친이시고 그리고 뭐 멀리 타시면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네, 신부님 기사하시고 받으십시오. 네. 네, 팔짱 드시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네, 마지막 멘트를 한 말씀 하십시오. 또 등대장했다. 다음 말씀. 이거는 잘 되겠어. 네, 손을 들고 왼쪽으로 뛰면 대장님 이쪽으로 대장. 네, 사진도 이제 마무리. 여기 올라갔죠? 올라갔죠?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저도 갈게요. 그거랑 아직 연락해라. 내가 빼. 저도 가요. 좋아요.